벌써 저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네. 외국인 분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did you find the food, sir? Really good. Really good? What was the like, you know, most impressing part of this dish? It was the combination of all tastes. Oh, combination of all tastes. Oh. It's very beautiful inside. We had an own room where we could sit. Oh. So not only the food, but also the interior and overall ambience that you enjoy. Okay,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아, 여긴 제대로 한옥집인데요. 와, 네. 이거. 네, 이렇게. 야, 집이 참. 오, 정말 한옥한옥하네요. 아. 여기는 네. 고명을 따로 주네요. 따로 주네요. 언제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게 넣고 싶은 거 좀 자기가 더 넣고 싶은 거 더 넣고 빼고 싶은 거 빼라고. 이것부터가 좀 이렇게 서비스하는 마음이 딱 되어 있네. 그렇죠. 네. 고사리부터 하나, 시작해서 봉생채 6가지. 야, 나물에다가 저희 이쪽에 보면 육회가 육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회 100가지. 사실 이 방자 쓰는 집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무겁고 닦기 불편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 방자 특징이 뭐? 우선은 방자에다 음식을 넣으면 음식이 쉬이 상하지 않아요. 예. 네. 여기서 나오는 그 자연적인 성분들 때문에 네. 그리고 오방색의 느낌이 가득한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음식이 화려해지고 고급스러워집니다.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이걸로도 벌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죠. 한번 그러면은 한번 네네. 드셔보실까요, 선생님? 예. 네, 저희가 고추장은 고추장은 여기 있습니다. 건... 여기 네. 보니까 요 고추장이 네. 매실 고추장이더라고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네, 매실청을 네. 그래서 색이 정말 빨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단은 네, 배가 네. 고프니까. 네. 저는 뭐 있는 거 다 집어넣겠습니다. 네. 네. 실은 원래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떠서 넣어야 되는데. 네. 나왔는데 이게 약간 찹쌀기가 많아서 쫀득쫀득한 파전 100% 밀가루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뜯어보니까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파전인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비빔 불고기 뭐 상추 이게 이제 쑥 뭐 이렇게 해서 면이랑 비벼서 간장 소스에 들어가 있는 건데 굉장히 좀 독특해요. 예,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비빔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골고루 비벼서. 요거는 좀 식감 때문에, 야채도 그렇고, 불고기 크기도 좀 크기가 있게 이렇게 썰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면은 언제나, 한 입에 넣어야 되죠. 네. 좀 말아서. 네. 그렇지 할때 없어요? 없어요?
와,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비빔면 같은데 우리가 늘 비빔면 하면 생각나는 게 고추장 소스가 아니라 간장 소스라서 그냥 약간 짭조름하고 달콤한? 되게 쫄깃쫄깃한 식감? 그 다음에 라면하고 우동면 가운데 크기 정도 해서 식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부담이 그리고 안 돼요. 이게 매운 소스보다 부담이 안 돼요. 네, 짭조름하고 단맛이 많이 나니까 맛있다. 여기 이렇게 한 쌍이네. 네. 요것만 먹어도 아쉽고 요것만 먹으면 좀 아쉬울 것 같은. 스코틀랜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쪽에서 그라블락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그냥 뭐 육가공처럼 네, 염장, 훈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일단 이제 허브랑 이런 것들로 간을 한 다음에 네, 소금 간을 좀 해가지고 약간 숙성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 그쵸. 아~ 약간 좀 진하게 숙성한 맛있겠네. 그런 것도 있어요. 생으로 먹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회로 많이 먹지만은 그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카르파치오하고 이제 타르타르하고. 카르파치오는 통을 얇게 슬라이스라고 카르파치오라고 해가지고 뭐 케이퍼나 호스레디시 곁들여서 먹는 거. 아주 얇게 해서. 네, 타르타르는 우리 저 깍두기 하는 것처럼. 네, 잘게 썰어가지고 그 우리 육회는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깍두기 해가지고 육회 비벼서 양념을 해서 타르타르를 먹는 거. 약간 그 참치 그 덮밥 올라가는 그런. 네, 맞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연어 나왔네요. 야. 삼합이니까 같이 먹어야 되겠구나.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그럼? 오,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다 요거 여기 뭐라 이게 케이퍼. 아, 케이퍼. 여기 삼합은 아마 묵은진 것 같네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저는 근데 연어는 썰 이렇게 뭐 선호도가 있는 저희가 아니라서 근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어를 별로 그렇게 즐기진 않잖아요. 유셰프 한번 먹어봐요. No, no. 아, 저 박셰프. 미안해. 괜찮습니다. 정신없어. 제가 반남바시 판서공파 입시수도 알았어. 박셰프. 아, 이원일 때문에 미치겠어. 이원일이가 중독성 있어. 저기 한 번에 이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시겠죠? 묘해. 나 좀 다시 한번 먹어보고 제가 한번 맛을. 예. 아까 제가 근데 간을 조금 덜한 것 같아. 저 연어가 생연어니까 훈제가 아니고 염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간을 좀 덜한 것 같아. 또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제가 한번 맛 표현을 한번. 고추냉이 많이 넣으니까 맛있네. 후추 고추냉이 좋아하시네요. 연어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기름기도 살짝 있고. 근데 우둔도 역시 부드러운데 이건 또 기름기는 또 살짝 먹고. 네, 맞아요. 자칫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제도 아니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추냉이를 많이 넣으니까 네. 두 개가 좀 조화가 되면서 젊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한 이 확 당기는 네. 이게 걸 수 있는 그런 맛이 네. 고추냉이가 일단 그런데다가 김치가 전반적으로 이게 아삭한 그런 또 식감이 있잖아 이게 네. 김치가 그래서, 참 좋네요. 근데 이 김치가 또 간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네. 세 개를 입에 넣어서 씹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장단을 하나씩 주고받는 것이 뭐냐면은 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잖아요. 기름기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투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좋아하잖아요. 살짝. 근데 연어가 지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연어는 식감을 주고 소고기는 냄새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묵은지 곁들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부치기 들어가는 거죠. 아니, 저는 요 사마리 조합은 그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은근 또 매력 있네요.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기운이 좀 없었는데 이게 먹고 먹으니까 살아나네. 이게 은근히 몸에 좋대요, 연어가. 어, 그러니까. 아, 좋아 보여요. 그 오메가3 뭐 이런 거 있고. 이거 먹으면 괜찮은데? 양파랑? 양파랑 꼬 요거. 타르타르랑? 응. 괜찮죠? 괜찮은데요?